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십시오. 국민 상담관리공단.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서 조영대 군이 보내셨네요. 네. 저는 불조심 포스터를 그리고 싶습니다. 잘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 불조심 포스터를 잘 그리는 방법이라. 네. 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우리가 어렸을 때 불조심 포스터를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네. 요즘 또 불조심 포스터 많이 그릴 텐데요. 그렇지요. 아, 남들하고 똑같이 그리면 안 되겠지요. 네. 예전에 그렸던 불조심 포스터는 똑같습니다. 일단 도화지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고. 위에 5cm 자르고 밑에 5cm 잘랐어. 네. 자나 개나 불조심 느낌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마침표. 그랬죠. 뭐 이런 겁니다. 필요가. 네. 그리고 안에는 공장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성냥개비 반쯤 탔습니다. 검게. 그렇지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불에는 항상 표정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이.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불씨 하나 때문에. 이 얼굴 웃깁니까? 아, 안 웃깁니다. 이 얼굴로 옥동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웃깁니다. 이겼습니다. 어쨌든 네. 아, 이런 어떤 고정관념의 불조심 포스터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불조심 포스터를 그려봅니다. 네. 아, 도화지를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고. 아, 그리고 과감하게 송아지를 그리세요. 송아지가 모닥불을 이렇게 쬐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아지가 소화기를 들고 다가옵니다. 네. 표어를 쓰세요. 개나 소나 불조심. 그러면 모두 아주 새로운 불조심 포스터를 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국민상담관리공단. 서울시 강서구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 집에는 쥐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게 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어? 이 쥐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쥐구멍을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 준영 씨. 네. 3 더하기 3이 뭡니까? 아, 3 더하기 3을 갑자기 8 아닙니까? 어? 틀렸지 않습니까? 나이 31살이 그것도 틀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부끄럽습니다. 나이 31살에 덧셈도 제대로 못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쥐구멍을 발견한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렇지요. 아, 예. 아, 그러면 그 다음날 밤에 쥐구멍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와주세요. 그러면 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꼭 쥐들이 자고 있을 텐데 밤에 나오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아, 반말은 그 쥐가 듣지 않습니까? 낮에 얘기하면 새들밖에 안 듣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쥐들이 무서워서 구멍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쥐구멍에 막 비추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후레쉬를 들고 쥐구멍 앞을 비췄는데 쥐들이 안에서 왜 나옵니까? 아, 쥐들이 쥐구멍에 볕들날이 온 줄 알고 나오는 거지요. 대단하네. 그때 쥐를 잡는 겁니다. 나는 영어로 발음하면 마우스에 불과의 자식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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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니, 쥐를 왜 두 대씩 때립니까? 더블 클릭이지요. 아니, 이거 아빠. 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마우스 볼 청소하는 겁니다. 샷다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쥐를 잡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선물을 주겠어. 터프한 고양이로 변신.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내려놓으면 쥐는 터프한 고양이가 무서워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국민상담관리공단.